자, 오늘은 남자들이 여자를 진짜 사랑할 때 하는 행동. 아시겠죠? 네. 남자들이 여자친구를 진짜 사랑할 때 어떤 행동을 할까? 그게 포커스예요. 아시겠죠? 네. 오늘은 네. 저 잠깐 빠져있어도 될까요? 왜요?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아니, 너무 크다고요? 자, 오늘의 주제. 남자가 진심으로 여자를 사랑할 때 하는 행동. 첫 번째 상황 말씀드릴게요. 같이 있을 때. 자,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때 모든 게 다 그 행동이 귀여워 보이는. 어, everything is 귀여워 보여. 예, 맞아요. 오케이, 귀여워. 예스맨이 되죠. 네. 아, 별도 잘도 다 따돌 것 같이 뭐만 시키면 바로 데려가고. 예스맨. 네. 맞아, 근데 좀 그런 특징이 있어. 나 뭐 햄버거 하면 햄버거 바로 타. 그치. 나 뭐 커피 바로 타. 사실 불가능한 게 없잖아, 진짜 좋은 거. 맞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진도를 빨리 빼고 싶잖아요. 정한 거예요? 뭔가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거 같은데. 진도 게. 잠깐만요, 앞으로 여자 만나실 때 진도 빨리 빼고 이거 진보자료로 숙지적으로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가볍게 만나는 경우에도 진도를 빨리 빼려고 하기도 하는데 네. 진짜 좋으면 막 진도를 빨리 빼고 싶지 않아? 무조건 빨리 빼는 새끼다 이거. 가벼워도 빨리 빼고 진짜 빨리 빼고 씨. 아니 근데 그렇지 않아? 나는 어떤 마음에서 진도를 빨리 빼고 싶냐면 약간 급한 거야, 마음이 조급한 거야. 그러니까 빨리 확인하고 싶어. 그치. 마음을 빨리 확인하고 싶어. 아, 그런 마음 없어? 그쵸, 좋으면 빨리 빼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너무 좋으니까 미치는 거지. 너무 좋아서 적당히 좋은 게 아니야. 그거는 이런 말, 이걸 반대말 있잖아. 좋으면 아껴준다. 아, 조폭들이 하는 말이야. 그치, 그 존나 옛날 말이지. 여자도 원하지 않을걸? 그치. 근데 뭐 시간은 줄 수 있겠지. 뭐 막 만나자마자 짐승같이 그렇게 말한 거 아니고 사랑할수록 빨리 뭔가 이 사람과의 결실을 뭔가 맺고 싶어하지. 빨리 사귀고 싶어하지. 남자들은 딱 뭔가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거 싫어하잖아. 그냥 빨리 사귀고 싶은 거잖아. 그렇지. 네. 그래서 약간 빨리 진도를 빼려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면요? 이게 이 사람이 가벼운 진도 빨리 빼기인지 진솔한 진도 빨리 빼기인지. 내 생각엔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연락의 빈도. 그러니까 이게 가벼운 진도인지 진짜 진도인지를 알아볼 때는 같이 안 있을 때. 맞아. 연락의 빈도에 따라서. 그게 연락의 꼭 빈도로만은 표현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이게 가짜 열정은 그 순간에만 집중돼 있어요. 맞아, 맞아. 딱 그 같이 있을 때만. 그리고 헤어지면 식지. 다른 여자를 또 찾고 있으니까. 그게 당연히 느껴져요. 그치. 근데 찐사랑이라서 내가 얘를 막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항상 그럼 안 달래. 그치. 연락하고 싶어. 그래서 근데 이거는 연락의 빈도라기보다는 여자 느낀 촉이라는 게 느껴져. 여자는 약간 진도를 빨리 빼면 좀 불안해할 수 있잖아. 얘가 날 이용해 먹는 거 아닌가? 근데 딱 느꼈을 때 얘 날 진짜 좋아하는 거 같아 하면 진짜 좋아하는 거일 것 같고 얘 나 그날 그냥 하루 그렇게 생각했나 하면 거의 10중 8구는 그게 맞는 거 같아. 약간 가볍게 생각하는 게. 그래서 그 하루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 같아. 조금 텀을 더 보는 게 정답인 것 같아. 남자들이 들이댈 때 난 좀 안 받아줬어. 하여튼 진도를 빨리 빼는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 또 같이 있을 때 또 뭐. 저는 좀 괴롭혀요 일부러. 그러니까 이게 포커스가 이거야. 내가 봤을 때는 온 집중이 여자친구한테 가 있어. 그 여자한테 가 있어. 온 집중이 여자에 쏠려 있다는 말은 약간 같이 있을 때 핸드폰도 안 볼 것 같아. 그치? 볼 수 있죠. 아니 볼 수도 있겠는데 볼 수도 있지. 거의 너 제일 맨 처음에 만날 때 핸드폰 봤냐? 아예 안 봤지? 거의 안 봤지? 거의 안 봤지. 이 세상에 얘 빼고 나머지는 관심이 없는 거야. 맞는 것 같아요. 그치? 약간 진짜 맨 처음에 사랑할 때. 그럼 난 지금 안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니지, 지금 핸드폰을 사랑하니까. 저 또 하나 의견 내주세요. 또. 이거 조금 여러분도 오해하실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손만 잡아도 텐트 친다. 그거 맞아. 손텐. 손텐. 진짜 근데 그게 있어. 손텐 있어. 그리고 손 안 잡고 그냥 뭔가 미묘한 기류 있잖아. 통텐. 통화만 해도 텐트. 맞아. 그런 것도 있다. 처음으로 제이하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자기야 이랬을 때 텐트 쳐요? 텐트 친다. 아니 미친놈이야. 텐트 존나 치네. 캠핑장이야 여기가? 아니 진짜 이럴 줄 몰라? 아니 진짜로. 진짜 그래. 아니 텐트를. 아니 체중 뭔지 알지? 아니 저 손텐 인정하거든요. 그래. 그 통텐하고 그 애칭 텐트 이해해. 애칭 텐트라고. 애텐 뭐 거야? 애칭 텐트. 통텐 몰라? 그러니까 이거 애칭이 뭐냐면 존나 조그만 행동에도 막 설레가지고 몸이 반응을 하는 거야. 그건 맞는 거야. 그런 느낌이야. 근데 여기 손 등만 닿아도. 맞아. 그러니까 몸이 반응을 하는 거지. 야,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 손텐은 진짜 정말. 지금 어때? 어텐.
자, 넘어갑시다. 아, 네. 하여튼 같이 있을 때는 여자한테 온 집중과 시선이 다 쏠려 있는 게 그러네요. 중요한 것 같아. 자, 두 번째. 같이 있지 않을 때. 남자가 여자를 진짜 사랑하면 네. 뭘 안 시켜도 자꾸 뭘 만들어, 컨텐츠를. 뭐 예를 들어, 뭐 데이트 코스라든가, 그냥 뭐 깜짝 선물을 한다거나, 대관의 기념일을 챙겨준다거나. 그러니까, 껀덕지를 자꾸 만드는 거지. 오, 이거 근데 너무 공감인데? 근데 이제 저게 도구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초반에 한 두세 번 저렇게 했다가, 맞아! 나중에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 그럽니다. 저거 난리 난다. 양날의 겁니다, 저거. 애초에 네 그 감정을 좀 누르세요. 오케이. 자, 그다음 두 번째. 연락을 좀 수시로 하지 않나요? 맞아. 핸드폰에 미쳐 있는 거. 어, 맞아요, 맞아. 카톡 존나 보지 않아, 막. 어, 맞아요. 그러니까 연락이 완전 집중돼 있는 것 같아. 여자한테. 그지. 그렇지. 그래서 카톡이 1이 뭐 엄청 오래 떠 있지 않아요. 바로 보니까. 왜냐면 기다리고 있잖아. 그 남자는 막 생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여자한테 관심 많이 갖잖아. 오면 바로 제스처를 취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남자들은 좋으면 그냥 좋은 거야. 관심 없으면 없는 거고. 대개가. 또 그 진도를 머릿속으로 빼고 있어. 아이, 그러진 않지. 그러진 않아. 너무 짐승같이 그렇게 모든 걸 생각하지 마. 야, 저거로 텐트 치고 폭으로 텐트 치는 게. 아니야, 그거랑 사랑이라니까. 찐사랑일 때는 얘와 하는 스킨십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막 이렇게 하고 싶고 내 욕구를 풀고 싶은 이 마음이 아니야. 텐트 치는 이유가 그 야한 생각을 해서 치는 게 아니라. 그래, 설레고 막 멜랑콜리하고 막 이렇게 쿵딱쿵딱 해서 치는 거지. 그러니까 스킨십도 얘를 뭐 어떻게 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보다는 같이 있고 싶은 생각이야, 진짜. 우순 씨가 정맥이 안 좋다고. 이렇게 얘기 못해주면 얘 야. 여자를 좋아해본 적 내가 뭐 어떻게 또 있어요. 또 뭐 게임을 끊어요. 게임을 물리적으로 끊는다기보다는 집중이 게임에 안 가지 잘. 얘랑 연락하는 게 더 중요한 거 같아. 게임에 별 관심이 없어져. 이거랑 연관된 건데 친구도 끊습니다. 친구도 잘 끊어요. 맞아요, 맞아요. 친구는 완전 2순위야. 그렇지. 그러니까 다 끊는 거 같아. 진짜 사랑하면 관심이 에브리띵 얘야. 문제가 있어. 이렇게 너무 맨 처음에 좋아해 이제 너무 사랑해 그럼 이제 다음 단계 조금 식어 아니 식는다고 하지 마 이제 식는다는 표현은 좀 잘못됐고 조금 이게 제 만약에 온도 손나 빙겨 맞아 존나 존나 예민해진다 갑자기 존나 단어 하나에 포트 잡는다 좀 농이 이거 식는다는 표현은 XXX 자 지금 세 분이 연애한 지 얼마 됐죠? 몇 년? 몇 년? 뭐 이렇게 됐죠? 꽤 됐죠? 근데 지금 너네 모습을 봐 어때? 비슷해? 에이 솔직히 얘기해봐 어때? 온 집중이 온데간데 여자친구한테 쏠려있어 안 쏠려있어? 자 안 쏠려있다 거수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안 쏠려있는 아니 이거 공기청이에요 아 왜 공기청이야 아니 방금 너네가 얘기했잖아 근데 난 할 말 많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이렇게 한다 저 욕 얻어쳐먹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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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얘기해봐 생각해보세요 아니 들어봐 진심으로 사랑할 때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 네 그러면 지금은 뭐? 지금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지금도 사랑해. 지금도 사랑하지만 지금은 이거는 이 더 그 이후의 내용. 남자들이 왜 변할까? 왜 맨 처음과 변할까? 2탄입니다. 2탄으로 넘어갑니다. Come on.